이거 정리 잘하면 쉽고 그냥 미출신 문장 읽으면 어렵습니다. 정리 잘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정리 잘 해보세요. 서론 생각하면서 예측하면서 서론 예측하고 정리하면 너무 쉬워. 정리해 정리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자, 서론만 잘 보면 굉장히 쉬운데 내가 서론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거야. 내가 과연 잘 읽은 건가를 고민해봐. 그냥 문장 이해해서 맞춘 건가? 전체를 봄으로써 내가 맞추는 건가? 수능은 무조건 전체적인 구조 속의 문제를 낸다. 이거는 문장 쫓아가는 건 수능과 죽음이다. 법학적으로 해석은 법관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을 정의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법학적으로의 해석. 법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해석이지.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거래. 궁금한 건 어떻게 확정하니? 법률은 해석을 거친 다음, 거친 다음이니까 이게 1이고 법률 해석하고 개별 사안에 2 적용한대. 법조문의 의미로만 한정하여, 잘 봐야지, 의미로만 한정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 발견이라 하고, 법조문이 의미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 형성이라 한다. 크게 두 가지가 나왔네. 해석. 두 가지. 하나는 법조문의 법률에 나온 의미로만 한정해서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한다. 해석이니까 적용한다. 여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다? 가능한 그 이상 의미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의미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 해석해서 적용한다. 이거를 발견이라고 하고 이것을 형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 나오면 두 개 차이점이잖아. 그럼 법 해석에 있어서 이거로만 해석하는 경우, 학대 그 이상까지 하는 경우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지. 앞으로 온통 머릿속에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서로 잡았으면 그것만 밀고 가야지. 진짜로 순서대로 나와야지. 나왔네. 법 발견부터 매 단락의 첫 문장에서 다시 확인해라. 내가 예측한 게 맞는지, 틀리다면 내가 틀렸거나 혹은 이 글이 아까처럼 쓸데없는 전제로 흐르고 있거나. 그럼 빠르게 흘러가고 다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라. 머리 계속 돌아가야지. 그렇게 문장도 찾는 게 아니고 글은 내가 만든다. 글은 내가. 법 발견은 법관이 적합한 법률 조문을 찾아서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3단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 들어온 게 법적 3단 문법이네. 어차피 법 발견 얘기할 거고 법 발견의 내용 끝났고 의미로만 해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법적 3단 문법인가? 법적 3단 문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되는 연역적 추론 과정을 법률 적용에 응용하는 것이다. 모르겠어? 즉, 대전제인, 즉을 잘 봐. 앞문장이 동일한 말이고 더 쉽게 풀어졌단 말이니까. 대전제인 법률의 내용에 소전제인 법적 사태가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그때는 결론, 징역 몇 년 이렇게 내리는 거다. 이게 법적 상담 문법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전제가 바로 뭐? 법이 되는 거지? 법률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사건에 있는지, 이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사건에 있네? 그럼 그대로 결론, 징역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걸 좀 아쉬워요. 우리 사실 뭐가 궁금한 거지? 중심 하제가 법 해석일까? 아니면 법 적용일까? 이건 법 해석이거든, 해석. 근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자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사실은 이 단락에서 별로 중요한 단락이 아니야.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진짜 실력이지. 이건 법 해석을 어떤 경우에
법률 안에서만 해석하지 이게 포인트잖아. 그런 다음에 적용은 그 다음인 거고 이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고 적용은 법적 사태는 이제 대전제 얘기했고 법적 사태는 사건에 얘기하겠지 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며 이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섭이라고 한다. 그럼 탐색하고 해석해서 궁금한 건 이거거든. 포섭이라고 한다. 그럼 새로 나온 단어가 포섭이야. 그럼 법률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계속 이거네. 이게 궁금해. 이걸 다른 용어로 그냥 뭐라고 한다고 지금 법 발견 얘기하는데 이걸 포섭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글이 안 좋아. 봐봐, 이때 왜? 법 발견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법관은 법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제부터지.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의미만으로 요 법 조문 의미 안에서만 적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 조문이 완벽하다. 법 조문.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이 완벽하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 법조문 안에서만 믿는 거지. 얘네들의 전제 조건은 뭐다? 법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법조문의 의미 안에서만 해석해. 그걸 넘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석하지는 마. 그러니까 일단 이 의미 안에서만 해석을 해서 그거 안에서만 적용해. 이런 얘기지. 자, 그렇지 않으면 포섭을 통해 결론을 이루는 논주 과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한 거 이 법조문이 전제인데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대전제지.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없으니 이게 오류니 초전제도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럼 결론도 나올 수가 없겠지. 이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말이고 그냥 쉽게 나는 계속 머릿속에 이것만 믿으니까 이거 안에서만 얘는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법조문이라는 얼마나 믿는 거야. 이거 안에서만 법조문은 완벽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우리가 두 개니까 법 형성. 법 형성을 통한 포섭이란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형성의 포섭이란 이때 얘네들은 법조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 흠이 있고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날 뭐가 나와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나온 거지. 흥결을 대하는 방식. 그래서 명시적일 때는 어떻게? 은폐적일 때는 어떻게? How? 이렇게 나오잖아. 논리가 간단한 거지. 그럼 주로 이제 이 글은 여기가 초점이겠지. 두 개 역시 비교하는 거지. 그치? 자, 우리 법지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 글을 하는 거지, 글. 난 법을 몰라. 그치? 혹시라도 니네가 로스쿨 가게 된다. 그럴 때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법 조문 뜻풀이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체 관계를 보면 그 뜻을 어떻게 했어야 될지가 보이는 게 논리잖아.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걸 잘하는 게 잘하는 거 생각하잖아. 관계 속에서 당연히 이건 이거여야 돼. 자, 그렇지 않으면 포섭을 통해 어떻게 됐지. 이 관점에서 법관의 역할은 법률에 나오네. 완전성을 신뢰하고 법적 분쟁을 법적 상단 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핵심 다 때려치고 완전성, 오류 없음 이거를 신뢰하는 거지. 그럼 똑같이 기억이 끝났네. 그럼 기억이 끝났으면 바로 문제로 가는 거지. 자, 보기에 예림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죠. 그러면 이번은 보기의 입장에서야. 잘 봐. 문제 푸는 방식 두 가지야. 보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의 근거에서, 보기의 관점에서 라고 한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럼 이거 두 가지 푸는 방식 두 가지. 일단은 뭐뭐 입장, 뭐기 근거라면 얘 나와 있는 핵심과 일치하면 일 답이고 또는 우리는 이미 기억을 읽었기 때문에 자 기억을 A라고 칩시다. A를 비판하잖아. 그러면 정답은 not A가 돼야 되는 거지. 비판하려면 A의 반대는 not A 이렇게.
그러면 이 not a라는 내용이 보기의 내용과 또 같은 거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 난 보기를 푸고 풀 것인가? 아, 난 시간 없어. 기억 읽었으니까 기억에 not a로 갈 거야. 라고 하거나. 그럼 not a 이걸로 한번 해볼까? 논리. 법률을 제정. 아까 우리 기억은 뭐였니? 그러면 기억은 오로지 뭐였니? 오로지 법 조문으로만 읽으라는 거지? 어머만 맞지? 아니? 무슨 까먹었나? 기억. 법관에 맞으면 법률 부족한 게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법조문 오류만 해석하라는 얘기잖아. 오류 없다. 완전하다. 이 말에 동의요? 지금 이게 어디를 읽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법 발견을 읽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전, 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따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법조문으로만 해석해. 법조문 법 같아 플러스 알파로 해석해야 이게 나와야지 답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쉬워. 글 읽기만 연습 많이 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 글 읽기 연습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 굳은 것도 1등 갈 수 있어요. 글 읽기 훈련을 하라고. 내가 적는 거 받아 적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걸 계속 머리에 두고 어떤 걸 벌써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서 그렇게 읽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 법률을 제정한 사회적 목적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법률 조문의 범위로만 틀렸네. 얘네를 까야 되는데 얘는 범위로만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까라고 얘기했는데. 그치? 시간 줄이기. 2번. 법률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충실하게 적용하려면 법률의 완결성 신뢰. 오, 틀렸네. 동의하잖아. 그치? 비문화, 보기, 살짝살짝 무시할 때 시간이 정말 완벽하게 팍팍 준다. 팍팍. 비문학 보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보기 안 보라는 게 아니지? 벌써 이 푸는 방식에서 밑글을 중심으로 하면 밑글을 먼저 보고 입글을 선택지 먼저 봤을 때 안 보는 것들을 보기 가도 되잖아. 그리고 잘 봐서 이게 선택지 딱 보는 순간 이건 입글을 풀 수 없는 문제야. 정말 보기 조건들 일일이 봐야 돼. 그럼 바로 보기를 보는 거고. 근데 바로 풀 수 있어서 보니까 그 순간 구분해야지. 그럼 푸는 순간은 보기 버리면서 한 10분 정도를 절약될 건 인간이 아니고 정말 가볍게 맞고 시간을 줄이고. 아, 이거야 하는 거 아니야. 법률을 적용할 때는 법의 목적과 입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능동적으로 판단, 이렇게 바꿔놨네.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건 뭘까? 아, 조금 니멋대로 해. 조금 이게 능동적이잖아. 수동적이래. 능동의 반대가 수동이지. 수동이라는 거야. 법적은 정해진 대로만 따라가. 이게 수동이잖아. 그럼 능동이라는 거야. 좀 니멋대로 해. 법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입법 과정에 개입해야 된다. 무슨 소리 지금? 아무 생각이 없네. 법관이 어떻게 여기 개입해? 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외부 요소를 차단하는 또 외부 요소를 차단하는 건 오로지 법 조문으로만 하라지. 그럼 답은 3번입니다. 그래도 보기 파? 보시죠. 개념 법학은 법체계와 법률의 완결성을 신뢰하고 그럼 개념법학은 법 발견에 대한 관점이네. 법률의 개념 분석과 논리적 추론으로 아까 연역적 추론으로 3단 논법으로 결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외부 요소와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 조문으로만이라는 뜻이지. 법 밖에 있는 거 개입하지 마. 생각할 때 법관 이번대로 하지마. 이에 반해 핸드폰 박스 끝났네. 얘는 뭐라고 말해야 돼? 무슨 소리야? 외부 요소도 재량도 반영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법은 입법의 의지와 취지를 살리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종합적인 게 뭔데? 외부 요소 법과 재량을 합치라는 거야. 그 얘기에 있어서 개념 법학은 얘네들은 법률을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의 천국에서 기계적으로 얘네들은 적용했어. 수동적으로 했어.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는 기계 반대, 수동 반대, 능동으로 할 거야. 33번인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언제나 나오면 매달락 첫 문장의 접속사. 이 그런 데는 과연 무엇에 관한 그런 데인가? 앞에 뭐에 관한 그런 데인가? 그런 데는. 앞에 내용이 법률이 완전하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 그거에 빠트니까 아니다. 뭔 소리야. 법률이 어떻게 완전해.
불완전하지 라는 내용을 벌써 예상해야 되잖아. 그럼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은 법률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빠트니까. 오케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조문이 이러한 인간 행위를 완벽하게 포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다양한데 법조문은 몇 개 안 되니까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 계속 그 얘기지. 그래서 접속사. 그래서 예측해야 돼. 불안전하다는 얘기야. 계속. 뭐 읽을 거 없어. 법률조문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명제 형태로 기술된다는 거 알아두고 쓴 거니까. 두리뭉실하게 써놨단 말이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모든 다양한 사례를, 다양한 사건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다시. 그런 데라는 건 머리 오는 순간 끝났어. 그런 데가 왔으니, 야, 안 봐도 이거는, 야, 법률 불완전해야. Why? 불완전한 근거가 뭔데? 야, 세상,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니? 무한대잖아, 다양성이. 근데 법조문이 그걸 어떻게 담아내니 다. 그럼 법조문은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얼렁뚱땅 딱 써놓은 거야. 어떻게 다 담아. 그럼 불완전하지. 또한 법을 제정하는 시점, 이런 거 잘 봐. 법 지문 읽을 때 제정하는 시점인가 적용하는 시점인가.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시점인가 그 법을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적용하는 시점인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입법 당시, 제정 당시 시점에는 법적 분쟁, 이제는 정확히 말하면 법을 적용할 당시를 써야 되는데 적용할 당시에 그 법이 없어서 그 사건에 해당되는 법이 없어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을 만들 때 이때 법을 만들 때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B라는 사건이 터졌는데 B라는 사건을 예측을 못했어. 그래서 B라는 항목이 없어. 그러니 B 사건은 처벌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겠지. 이러한 법률에 나오는 불완전성을 법률의 흠결 땡땡. 그럼 이 단락 다 때려치고 읽지마. 영어 제시문이야. 뭐 너무 어려워. 필요 없어. 당연히 불완전 나올 거야. 빠트니까. 근데 나왔는데 정말 불완전. 동요가 흥결이라고 말할 거. 흥결은 단어 모르겠네. X 그냥 불완전.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없는 거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었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문장 따라 읽었는데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지. 법률의 흥결은 크게 다시 흥결로 받았잖아. 맞달라게 핵심이 흥결이었네. 매달락의 첫 문장은 앞달락의 핵심을 다시 받아서 시작한다. 그리고 서술부는 앞으로 그 전개될 내용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다시 주고 있다. 그럼 법률의 흠결은 크게 그럼 흠결 이퀄 불완전성은 크게 두 가지다. 명시적인 흠결 명시의 반대. 명시는 드러나서 밖으로 드러나서 너무나 밝게 드러나 보인다지. 선명하게 보인다. 밝으면 보이시. 그럼 반대로 안 보이는 거. 은폐적. 흠결이 숨어 있어.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흠결이 있는지 불완전한지. 이건 너무나 누가 봐도 누구나 드러난 흠결. 부족함이고. 이건 숨겨놨지 모르겠어. 언제나 이게 논리야. 지식은 형성되어 있어. 이 단어를 썼다는 말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둘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단어의 구성, 지식의 구성 방식. 너무 빠른 거지. 정리하라는 거야. 얼마나 쉬운지 봐봐. 이제 법이 아니야. 명시적 흠결은 적용할 법조문, 법률조문이 다양한 법적 상태들을 충분하게 포섭할 정도로 내용을 갖추지 못하여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됐네. 야, 법률조문이 사태를 충족을 못해. 그러니까 법률이 좀 비어있어. 사태는 사건은 10개, 법률은 2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건 뭐니 그럼? 사건은 두 개인데 범죄는 한 10개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이건 넘치는 거지, 과연. 그럼 둘 다 문제잖아. 둘 다 문제니까 이제부터 뭐야? 그랬을 때 법률 형성이라는 것을, 법률 형성의 포섭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야? 공백일 때는 뭐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걸 메울까라고 하면 되고,
과외는 어떻게 하면 넘치는 거를 제거할 거라는 게 법률 형성이지. 논리,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문제가 근데 공백 과잉이잖아. 해결책 끝났잖아. 공백 메워, 과잉 제거해. 그게 포섭, 법률 형성의 포섭 방식, 하우. 둘의 하우의 차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집이라고 무슨 상관이야? 글의 구조일 뿐이지. 그러니까 로스를 가서 입도하는 거 한 거? 간단한 거지. 글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본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한편, 그러니까 눈이 말하지만 나는 미시적인 문제만 보지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단락의 핵심, 각 단락마다 기준을 잡으면 미시적으로 뭘 봐야 될지를 우리는 빠르게 선별을 하고 그 중요하게 여겨진 우리가 예측한 미시를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문장 중에 기준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별이 강해지는 거지. 우리 미시를 더 잘 보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잡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문장을 동등한 가치로 놓고 보면 뼈대가 안 추려지는 거지. 분명히 생선도 살하고 뼈는 다르잖아. 한편 은폐된 흠결은 법률 조문이 지나치게 충분히 포섭하지 못해. 이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을 세부적으로 한정해하는 예외 조항이나 단서 조항이 없어. 너무 세부적으로 한정을 못했고 너무 그냥 걸려놨어 지나치게. 그래서 과잉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률의 흠결 때문에 법관이 법적 판단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어쨌든 판결은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이때 법관은 법 형성, 이제 나오네? 법 형성, 우리가 기대됐다. 형성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한다. 예상은 그대로 나올 차례가 법의 형성.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 적용.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흠결은 법률의 유추, 적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보충된다. 그럼 어떻게 보충해? 앞으로 법 형성을 알아. 그럼 공백 비어있잖아. 보충해야 돼. 어떻게 해줘? 하우, 하우. 유추적으로 적용해서 보충해. 그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하우고 이게 법 형성의 하우지. 명시적 흠결에 대한 하우. 유추 적용해. 유추 적용이란 말은 뒤에 나오겠지. 즉 언제나 즉을 잘봐. 법률 조문의 공백으로 인해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 사건이 있을 때는 유사한 다른 사안을 규라는 법률을 찾아서 이를 해당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추라는 동의어 유사한 다른 사안. 유사한 다른 것들을 갖다가 적용해 여기다가 이거지. 예를 들어 여기까지 들어줬네. 법률 조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실수로 이자율을 몇 프로를 줄 거야라는 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A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해 라고 하는데 이자율 몇 프로인지 말하지 않았어. 근데 개인 간이 아니고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는데 이때는 이자율 20%라고 나왔어. 그럼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해서 적정, 아 여기도 20%니까 개인과 개인도 한 20% 하면 되겠네 또는 18% 하면 되겠네.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명시적 흠결일 때, 오, 이자율이라는 게 분명히 안 나타나 있네? 하고 명시적으로 이건 흠결이네? 그럴 때는 다른 이자율이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법조문에 없는 걸 풀어서 알파 하는 해석이잖아. 그게 곧 법 형성의 해석이고. 그치? 그럼 여기 나오겠지? 한편, 은폐된 흠결은 목적, 논적, 축소 적용이겠지. 하우네 하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과잉. 과잉을 주로 내려면 축소해야 되잖아. 그럼 목적에 맞는 애들. 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버려. 목적에 맞게 축소하는 게 하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충해. 자, 이는 법률 조문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들 중에서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배제, 잘라내는 거지. 하우, 배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거다. 축소, 배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이게 법, 지금 법 형성을 통한 해석이다. 두 가지다. 이렇게. 법 형성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법률의 유추적 적용이든 목적론적 축소 적용이든 앞에 정리해 준 거지. 법 형성은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조문의 의미를, 법 형성이야. 법조문의 의미를, 법조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넘어섰단 말이지, 넘어서는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 알아, 알파. 법 형성은 알파잖아. 두 가지 경우 어쨌든 간에 법 형성에 관한 얘기다. 법조문을 넘어선 애들이잖아. 이 때문에 법관이 흥결 보충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입법기관이 만든 거 그대로 따라서만 해야 되는데 법관 네가 왜 네 멋대로 한 거니? 그럼 문제 제기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흥결을 보충할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해야 한다. 플러스 알파, 이 법 형성을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해석해서 적용하더라도 법의 목적과 의도는 반영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해야 된다. 3권이 분립된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법을 만들고, 의회가 3권 분립 뭔지 몰라도 설명하네?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은 그거는 적용할 뿐이지.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권을 갖는다.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구속되는데 이를 사법권의 법적 귀속이라고 한다. 어쨌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법권의 법적 귀속이라 한다. 따라서 법관의 법 형성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똑같이 반복이야 계속. 3권 분립 얘 있는 자구만 해야 돼. 입법의 취지와 의도 그대로 살려야 돼.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관이 이를 논증해야 되는 부담을 진다. 그러니까 법 형성이라는 법 해석을 하더라도 계속 뭐야? 입법권, 법률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나 의도, 원래대로라면 그 법 의도 안에서만 해야지 그걸 벗어난 지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야. 하지만 또 그럼 뭐에 대한 하지만이냐? 야, 법 형성 법률의 의도에 맞는다면 의도 안에서 목적 안에서 플러스 알파 해석해. 이거에 대한 파트란 말이야. 이거에 대한 파트. 그 하지만이라는 건 야 플러스 알파 이거 예외적으로 안 돼 이런 얘기지. 하지만 법관의 법 형성에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플러스 알파 다 돼. 이 안에만 있다면, 입법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만 있다면. 근데 빠트리 시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얘기지. 이 말.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형법의 제형법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형법정주의가 뭔데 설명할 것이고, 이건 무조건 플러스 알파에서 법 형성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제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하는 원칙이다. 지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헌법은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에 잘봐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이야. 이번엔 만드는 게 아니고 판단, 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시점에 적합한 법률이 존재해야 돼. 그 적합한 법률이 없어? 그렇다고 유추해석하지 마.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이거지. 그 조문에 명확히 포섭된 행위를 한 사람만, 실제로 A면 A법과 똑같은 사건 A에 해당하는 사람만 처벌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형법이야, 형법. 민법, 사법이 아니고. 만일 형법을 적용할 때 여기 나오네. 유추 적용하면 안 된다. 법 형성 계속 같은 말 반복이야. 계속 머릿속에는 플러스 알파 안 된다. 계속 이것만 하면 돼.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야. 인정하면 새로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형법의 경우 법 적용 시 법관의 법 형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 권력이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마음대로 남용하지 마라. 멋대로 사지 마라. 뭐에 대해서는? 형법에 대해서는. 형법, 죄형법 중심. 됐습니다. 길고 길지만 전체 맥락 속에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큰 틀에서 서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법 해석에 있을 때 법 조문만, 만이라고 하는 걸로서의 우리 해석법, 발견. 그래서 얘는 완전성. 이 만 플러스 알파를 통해 적용. 이거는 법 형성. 이거는 불완전, 흠결. 그래서 흠결이 두 개, 명시, 은폐. 각각의 되어있는 문제점을 형성, 플러스 알파하는 방법. 여기는 바로 유추. 여기는 우리가 목적에 맞게 축소. 이렇게. 이게 바로 알파 되는 거죠. 하지만 빠트 이거 읽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형법, 제형주의. 목적은 입법 따라되기 때문에 자격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전체 틀이지. 이런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죠. 구조가. 내용이 아니라. 자, 1번. 답할 수 없는 내용은 법 발견과 법 형성의 역사적 기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문에 없어요. 2번. 법 발견과 법 형성 과정의 법관의 역할을 그대로 믿는 것. 이거는 플러스 알파 법률의 목적 합해서 법 발견과 법 형성의 법정 적용 시 차이점 무엇인가. 법 발견일 때 법 적용. 그대로 적용할 때 얘네들은 상당 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얘네들은 아까 그대로 뭐 출원하든지 뭐 제거하든지. 법 발견. 법 발견과 법 형성의 관점에서 흠결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뭔가. 얘는 흠결이 없다. 얘는 흠결이 있다. 아, 아까 니은 풀었어야 되는데 니은 안 풀었네. 니은 뭐야? 미안해. 글기 집중하다 보니 니은을 놓쳤네. 없나? 뒤쪽에 니은 밑에 숨어있었네. 형벌이 무엇인지 반드시 입법기관에 지정한 일이. 이건 똑같네. 법조문에 의해서만 하라는 거네. 법관은 법률 조문에 반대되는 판단도 아니지. 법률 조문에 따라서만 하라고 했어요. 틀렸지? 법관은 자신의 주관과 양심에 따라지 않게 안 되지. 법 조문에 따라서만 하라고. 그럼 3번, 지금 이야기는 법관의 의미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률을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좀 애매하지.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까 탐구할 필요 없다는 건 이는 그대로 적용하는데 법 조문에 따라서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법관은 불법 행위가 법 문제에 해당하는지 포섭할 때는 법관은 법정을 위해서 만 응답은 즉 니은. 자, 이 두 문제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윗글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건 수능하고 논리로부터 좀 벗어난 문제지. 근데 어쨌든 얘네가 윗글과 자료. 잘 봐봐. 아까는 윗글을 터뜨릴 때는 법을 무시했지. 근데 여기는 윗글과 자료. 입글과 실마름 보교란 말이야. 우리 과의 품사는 뭐니? 과의 품사는 접속조 사. 접속조사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니? 둘이 대등하다. 입글 참조. 입글을 참조하여 입글을 근거로 아까 보기 한다면 얘가 절대적 기준이다 이런 뜻이지만 얘가 범위야 이런 뜻이니까 얘를 중시했지만 여기는 윗글 과가 나오는 순간 얘는 둘은 동등해. 얘 속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지. 근데 얘는 완전히 이쪽에 치중해가지고 이거를 윗글하고 상관없이 윗글을 독해야 답이 나오는 경우로 만들어졌으니까 논리나 수능하고 좀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직 완벽성을 띄지 못하는 거지. 어쨌든 봅시다. 봐야 되는 거야. 갑은 풀을 모아 불을 붙인 후 완전히 꺼진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어서 을이 소유한 과손을 태워 재생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갑이 불을 질러서 결국 을의 과수원을 태워버렸네. 이런 사건이야. 자, 여기서 윗글과 관련되어 있다면 형법이라는 단어 하나 정도 계속 복이 나오면 윗글과 뭐가 관련되어 있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복이 완전히 동떨어진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형법이라는 단어가 보여. 형법제 3조가 남았네.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 3조.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1조 또는 2조의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이용을 발생하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형법, 이런 형법 3조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땡땡, 요거. 속하는이라는 구절은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자, 요 문장, 형법 3조의 문장에서 여기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이런 관용어고. 이게 문법 문제지, 이게? 속하는 관용사인 전성어민, 이 관용어구가 1조, 1조와 2조라고 되어 있을 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게 꾸미는 것이 이 1조, 2조 둘 다로 본다면 1조에도 자기 소유 재산, 2조도 자기 소유 재산인 거야. 속하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과실로. 그러면 자기만 있기 때문에 형법 3조상은 타인에 관한 피해는 없는 거야. 자기 물건 태웠을 때 500만 원 벌금 내라는 거야. 공공 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자기 걸 태웠지만. 근데 타인에 관한 얘기는 없어. 그리하여 과실로 타인의 과수원을 태운 갑의 행위는 그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 형법 3조를 보면 1조나 2조나 이 이퀄 자기 재산이야. 그러니까 형법 3조에는 타인의 재산을 태웠을 경우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례는 을이라는 타인의 과수원을 태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갑을 처벌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왜? 타인을 벌한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재형법정주의. 갑의 행위는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람 걸 태웠으니까. 근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형법정주의. 없으면 못해. 그러니 처벌을 하려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 입법부에서 해야 돼. 그러면 학생 2는 다르겠지 뭐. 이제 학생 2는 반대 얘기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논리범주 같아야 되는 거지. 자기 속하느니 뭐 안 봐도 1조만 꾸민다고 말하겠지. 그러면 1조는 자기 거라면 그러면 2조는 뭐야? 타인께 될 수 있는 거지. 논리상 끝난 거야. 논리로 해. 법 논리로. 그러면 타인의 피해를 준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그럼 똑같은 형법 3조를 놓고 이 꾸미는 것이 얘까지냐 아니면 얘까지만 끊는다면 얘는 타인으로 설정을 해서 갑은 충분히 타인에게 피해 준 사람도 처벌한다고 했으니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 꼬지. 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구절이 1조 또는 2조에 기재하는 물건 전체를 수익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물건 또는 건물을 과실로 태운 사람은 처벌할 조항은 없다. 야, 그럼 아무나 그냥 갖다 남의 집에다 불태워버리지 그냥. 실수라고 말하고. 그럼 온 동네 불나겠네. 이런 얘기야. 타인이 소유한 건물을 방어한 경우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방어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비추어보면, 유추해보면 그 판단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야, 다른 법률에는 타인을 벌하는 경우가 자기 벌하는 게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다 통해가지고 타인 벌하는 게 없다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구절을 제 1조만 수식한다고 보고, 1조만, 이렇게. 제 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과실로 태운 갑의 행위도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므로 처벌해야 된다. 1번 공통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읽지 않, 학생 1과 2를 읽지 않는 이상 이거 봤더니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왜?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걸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당연히 처벌하는 거. 답이 1번이잖아. 윗글 바탕으로 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윗글을 다시 바탕으로요. 학생 1이 갑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한다고 한 것은 상권 분립 이거지. 어, 야 제정해야 돼. 잠깐만, 왜 내가 아니고 국회가 해야 돼. 학생 2는 다른 법률 조항의 처벌 수위를 참조하여 자신의 판단을 판결하는 근거. 야 다른 법률 조항 봤더니 타인 더 크게 처벌하는데 학생 2는 가병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없어 발생하게 된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 1과 달리 해석하고 있건. 야 그럼 법률 조항이 없으면 다 불태워버리게?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처벌 조항은 없으면 타인의 소양 보물을 방할 경우 이 경우마다 더 무겁게 처벌하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라는 부분이고. 어, 학생 2가 자기 소유에 속하냐는 구절이 제1조와 제2조를 수식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소유 속하는 것이 제1조와 2조를 모두 꾸미는 건 아니지. 모두 꾸미는 건 아니고 1조만 꾸민다고 해야 되는 거지. 또 법률 조문의 완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어, 법률 조문의 완전성을 또 신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오히려 봤을 때 얘는 다른 법률 조항을 본다면, 참조해 본다면 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완전성하고도 안 맞고 얘 자기 소에 속하는 건 1조로 한 정해야 된다고 했고, 학생 1과 학생 2가 다른 견해를 내린 것은 법적 상담 논법에서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전제란 말은 법률, 여기에 헌법 3조라는 법률을, 그게 이퀄 대전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